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휴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또 모처럼 또 3월에 연휴를 또 보내시고, 3월은 신학기입니다.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주식하는 마음으로 잘 되셨던 분들은 더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잘안 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위주로 핵심 종목 베스트를 집어서 콕콕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수익이 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 좋은 선플들이 또 저를 힘내주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여러분들 덕분에 또 구독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실제 매매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수익 나느냐 안 나느냐 뭐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들기, 2,600만 원을 또 3,500만 원 버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영상, 요 영상을 반드시 한번 보시고, 아, 이 정도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실전 매매로도 수익이 날수 있구나, 그 부분을 일부러 증명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보시고 믿고 한번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좀 보면서 종목군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텐텐베거 1시 아시죠? 핵심적인 트렌드 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종목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SK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봤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또 많이 갔어요. 신고가를 가면서 봤던 것이 뭐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기업 다 신고 같죠,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 같고, PSK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테스 바닥에서 또다시 한번 오르는 상승 움직임, 자, KC텍 신고 가고, 넥슨 또다시 한번 더 올라내는 모습, QRT 신고 같고요. 그만큼 이제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던 공통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였다. 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SK이닉스는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기술 협력 혁신 기업들 선정했던 것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라고 봤다면,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저커버그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추론해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제 키우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메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팹리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이두 가지 회사가 융합되면 엔비디아와 TSMC가 융합해 있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협력 관계 좀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관계된 기업들 하나씩 좀 보면,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삼성에서 그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들 안에서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선 이제 원익 IPS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닥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국내에서 그 세계 30대 반도체 기업을 장비업체를 뽑으면 하나가 PSK이고 하나가 테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이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 밑에 있던 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뽑아냈는데, 이것이 보면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제 PSK 급등 나왔다, 그죠?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부분을 본 다음에 이제 LOTVQ을 좀 봐야 됩니다. 자, LOTV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7.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큰 룸을 구성을 하면 거기 안에 이제 진공 상태에 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그 설비를 담당해 주는 기업이 바로 이 LOTVQ 또는 이제 제우스 같은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LOTVQ은 삼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충분히 바닥에서 한번 강하게, 지금 현재 지지점은 한 2만 천원대가 지지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앞에서 이제 단기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돌림 파동을 한번 뽑아내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DNF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F가 최근에 솔브레인으로 2023년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NF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에 들어간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HBM이 다시 한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낸다면 이 DNF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한번 바뀔 수 있어요. 다만 DNF는 거래량이 평소 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볼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시가총액도 이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개별주 움직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YIK. YIK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11.7%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 이제 대주주 샘테그의 구인이 지금 현재 51.9%. 그래,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진 않아요. 이미 60% 이상이 잠겨 있는 상황이니까, 8, 4, 30에 한 3천만 주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YIK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이 이제 CXL 얘기 나왔을 때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기업이 이제 YIK가 그중 한 가지 기업이었고, 지금 삼성에서 HBM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이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YIK의 매출 90%가 현재 삼성과에 대한 거래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한 이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기업은 현재 일봉에서 본 신고가지만 우리가 주봉을 한번 돌려보시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2021년도에 한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를 이번에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돌파해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봉에서 26일 주간 봉에서 큰 거래가 터졌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가 더큰 거래가 터졌었고, 그 거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린다는 모습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가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IK가 좀더 강한 움직임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보면 AI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재료를 좀 보시면 2019년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건 했던 내용 한번더 복습을 한번 해본 다음에, 현재 가상화폐 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얘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이 나타났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강을 뽑아내는 모습들이었죠. 지금과 똑같은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이런 AI와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좀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도 HBM 관련해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낼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좀 봐야 될수 있는 종목군들. 사실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저 PBR, 그 청산 가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다면, 정부에 대한 자료에서 드러났던 투자 지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PBR.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PBR 1배 이하. 두 번째는 PER. PER은 과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책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 기준을 매길 때가 바로 이 PER 밴드를 매깁니다. 그래서 PER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8배 이하면 저평가다, 8배 이상이면 성장주다, 또는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OE. 이것도 책이 많이 나오는 지표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본 총계와 연결됩니다. 자본 총계는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본금이 만약에 10이다.
자본 총계가 1000이다. 그럼 잉여금이 얼마라며? 990이라니. 이런 회사는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죠? 하지만 자본금이 10이고 자본 총계가 10이다. 그럼 이거는 잉여금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자, 근데 자본 총계가 0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본금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를 우리가 완전 자본 잠식.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는 높아야 되는 거고, 잉여금도 높아야 되지만 자본금은 낮아야 되는. 좋은 기업들은 곱하기 10배 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이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는 넣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라 6월달까지 계속적인 수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실망했던 것이 자율적인 것에 맡기겠다. 시장은 강제적인 조항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현재는 수렴을 해가면서 바꿔내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그럼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이 PER이나 ROE와 배당성량, 자 그리고 PBR을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그때 봤던 것이 PBR이 1배 이하, 대주주 지분이 높고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는 기업, 이걸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실적도 그러면 개선될 수 있는 실적이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를 현재는 좀더 주목해 봐야 돼. 그게 자동차라. 그래, 자동차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대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현대차, 기아, 또 기아, 현대차, 뭐 방송을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간에 제가 상당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뭐 심지어 족발집에도 비교했다 그죠?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우려왔던 족발 C6수 같은 기업들, 그래서 지금 현재 맛집으로 다시 한번더 재평가되는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려낼 때 이슈가 됐던 것이 미국 진출, 그리고 원화 약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때 도요타와에 대한 경쟁에서 엔고가 있었어요. 이때 70엔에서 80엔 사이입니다. 그 엔화가 상당히 비싼 시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자, 이번에 이 월봉상에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해내는 자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큰 거래가 터졌는데, 그 자리를 3년 만에 이번에 돌파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간다 봐요. 지금 현재 이 현대차가 제가 정확하게 2023년도 실적 기준으로 PR을 평가를 해보진 않았지만, 약 6배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얼마냐? 기아가 5.2배인가 그래요. 기아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5.2배 나옵니다. 다만, 지금 보면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와 있고, 그럼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보더라도 자본금이 2만 1000, 자본총계가 39만입니다. 10배 이상이죠. 그만큼 남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좀더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더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PER이 4. 지금 이건 2022년도 기준. 그리고 이제 PBR이 0.6 정도. 그리고 거기 ROE가 14. 자, 우리가 10 이상이면 수익성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아는 거기에 맞는 기업이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차를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ROE가 이제 10 이상 넘어갔을 겁니다. 올해. 그리고 PER이 5.6, 그리고 PBR이 0.5. 거기에 주주 배정을 보면 현대모비스 외 부인이 29%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는 기업. 대표님, 그러면 기아하고 현대차 이두 개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적게 오른 기업은 없나요? 신고가를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산다면 현대차나 기아를 먼저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보자면 일단 SL을 봐야 돼요. 왜 SL을 봐야 되냐면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아요.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개인이거든. 개인 이성엽 외 10명이 64.71%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똑같이 국민연금공단이 8%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에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PER, 지금 8배 이하, PBR 0.6, 그리고 ROE가 9.8, 그럼 올해 10 이상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SL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자, 저희가 서연을 했어요. 자, 서연의 자회사가 서연이와입니다. 과거의 한일이와라는 기업인데, 서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ROE라든지 또 PER이라든지 PBR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업입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주주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45.8%가 대주주 물량.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없는 거예요. 그 말고는 지금도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주 따는 대부분 다 이런 자동차주들이 움직일 때 함께 동조화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아와 현대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작은 종목 보고 싶다. 그런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본다면 SL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못 가면 회사 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연, 서연이와 뭐 아신,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있고 PHA도 있고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 있습니다. 그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 보면 이제 뭐 서진 오토모티브 정도, 그 정도 기업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장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대표님이 딱한 가지 부품주는 SL, 그리고 대형주는 기아, 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기업이 지금 얘기에 나오는 것이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 돈은 지금 8천만 원 넘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 비트코인은 뭐 지금 분위기상 1억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보면 2145년까지 생산이 얼마더라? 210만 BTC인가? 뭐 그게 정확하게 단위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그게 그래도 확실하게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지고 2140년을 맞고 반감기가 온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 맞네. 2100만 BTC네. 2100만 BTC 발행을 할 것이다. 2145년까지. 그래서 그에 따른 반감기,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이제 4월달, 뭐 5월달 정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스닥에 많은 기업들도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넥슨입니다. 한국의 넥슨이라는 기업. 지금 현재 일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김종주 회장이 물론 지금 현재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2021년도에 5만 달러 부근에서 샀을 때, 다들, 뭐, 아이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1717개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또 크게 수익이 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좋지만 또 쉽게 이런 가상화폐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었을 때 그때 함께 움직였던 게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두나무가 결국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9,000밴드 상당히 중요한 밴드인데,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했다고. 그냥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던 이제 2021년도에 대한 가격대라든지, 또 그전 2018년도에 있던 가격대가 이제는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저 정도 그림이 나오면 신고가를 한번 갑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가
추천을 찍고 갈지, 아니면 곧장 뽑아내면서 한번 신고가를 보낼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신고가는 그림은 나오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앞서 넥슨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넥슨 게임즈가 이제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다 보니까 뭐 시장의 대중의 투자 심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한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반짝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 외에도 이제 위지트라든지 뭐 T사이언티픽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비썸 거래소 관련 주. 그런 부분은 조금 매기세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대장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개더 본다. 하나투자증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투자증권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다볼 필요 없고요.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관계적인 부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우리 기술 투자 정도는 알아놓자. 그리고 이제 낙폭이 큰 넥슨 게임즈는 잠깐 반짝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더라도 뭐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또 주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시장의 핵심적인 흐름은 벗어나지 않고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방송을 하다가 앞서 이제 그 잘못 설명을 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가 이제 원산면이거든요. 원산면 용인시입니다. 용인시를 보면 제가 용인갑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제 말이 맞습니다. 그분 말도 맞고 이제 여기에 이 색칠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다 용인갑입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용인시가 상당히 커요. 보면 이제 을병정 지역은 이제 이 아파트촌이 있다 보니까 그 인구가 많고 이제 뒤에 이제 촌을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에 갑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그 에버랜드는 포고급에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원산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차로 가더라도 한 20,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래도 꽤 돼요. 근데 이게 같은 용인시 갑지역입니다. 그분 얘기도 맞고 제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공부를 한번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왕이면 그래도 팩트체크까지 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통해서 즐겁게 함께 주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소문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이상로 빨간 주식 기어가기 쉽다 그죠? 주식은 빨갛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